좋습니다. 네. 네, 경기 출발합니다. 자, 조수민. 조수민의 서브. 자, 조수민의 코스. 곳에 좀 초점을 두시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수민 탑스핀 나갑니다. 바로 잡을 것 같고요. 2대2 케이녀. 조수민 나갑니다. 다섯 번째에선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마사회 경기에서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케이녀. 조수민. 네트 걸립니다. 서브 득점. 최인혁도 그걸 또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4대3입니다. 자, 이번에도 4대5 연속 석점 실점하고 있는 최인혁인데요. 렛. 자, 어떻게 됐든 최인혁은 본인 서비스 게임에서 서비스 턴에서 동점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서브 득점 최인혁도. 조승민 나갑니다. 조승민 선수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조승민 완전. 나갔어요. 뛰어선 안 된다는 그 부담감, 그 모든 무게가 두 선수에게 짊어져 있습니다. 최인혁. 사실 서브 연습은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지루하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예. 네. 자, 치는 거 변화시키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7대8. 자, 냉정하느냐 실수를 그렇죠. 줄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조식이기 때문에 유리한데요. 치열하고 뜨겁습니다. 서브 득점 최인혁. 네,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최인혁 선수 리시브 과감하게. 좋은 해설을 또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지금 채팅 여기 채팅창에도 자 지켜보겠습니다. 네, 나갔어요. 최인혁. 최인혁 강하게. 네. 이걸 받아냈어요 조승민. 조승민 들어가야죠. 그러나 네. 최인혁도 이걸 버텨냅니다.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네. 네.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선수로냐. 네. 오, 조승민. 2대2 바나나 플릭을 받아내면서 공격으로 조승민. 다시 한번 조승민. 또 한 번 조승민 최인혁. 정말 부담돼요. 네. 네, 이제 힘줘. 최인혁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조승민. 조승민 강하게 최인혁. 자, 지금 최인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서브 득점까지. 최전 강하게 늘 때가 됐는데요, 조수민 선수. 최인혁은 버텨야 돼요. 그쵸? 네. 최인혁 선수 가볍게 놓고 공격하겠죠. 공격했어야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나 봐요. 지금 변화를 줄 때마다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쳐내야 되고요. 최인혁 백핸드 네. 이번엔 한. 자, 이번에 받아냈습니다. 자, 최인혁 공격 성공 연속 포인트. 공격 많이 잡으려고 할 텐데요. 네. 네.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최인혁! 네. 끝까지. 자, 최인혁은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심정. 그러나 조승민이 네. 더 이상의 선두 싸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의 상황. 집중 그만큼 집중하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인혁. 깎았죠? 최인혁. 뜨다는 최인혁. 이번 서브를 잘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버텨내지 못하는. 어려운 포인트나 이런 데서 더 이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그 조승민을 이겨낼 수 있을지. 조승민은 팀의 승리를 다시 한번 지켜낼 수 있을지. 나가 네.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최인혁의 서브. 네트 걸립니다. 강하게 맞받아쳤는데 네. 그때 최인혁이 잘 버텼거든요. 그렇죠. 자, 최인혁은 반전이 필요한데 네트 걸리고 맙니다. 자, 한번 흘리기
공격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시브가 네, 좋지 못했네요. 떴어요. 일단은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본인이 설계한 대로 게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혁! 아, 네. 잘하는 거 있거든요. 자, 형대팔 최인혁 선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 그러나 네. 나갔어요. 네, 그럼요. 네, 아직 시즌 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트 걸리는군요. 매치 포인트에 조승민이 올라갑니다. 선수들이 안 될 때 특징이 테이블 밑으로 라켓이 자꾸 내려가요. 자, 올라와야죠. 나갔어요. 이렇게 길고 길었고 치열했고 네. 뜨거웠던 두 팀의 승부. 마지막 조승민 선수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